걔는 모르잖아. 아, 자. 저 앞에 뛰어간 아가씨가 매일신문에서 나왔답니다. 찌를 건가요? 없나요? 또 비가 조금 또 세게 떨어지는데, 아이고, 어르신들 걱정입니다. 비 맞고 옷 축축한 거 계속 입고 다니시면 감기 몸살 걸리실 텐데, 외국도 힘드네요. 길 가던 어르신들은 동의를 하시네요. 동성애 반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축제는 저거지 말땅에서 하라고. 그런 축제는 자기 입을 믿으면 하는 게. 자, 빗방울 떨어집니다 또. 아. 뭔 자랑할 게 있다고 엉덩이를 까고 하면서 나는 동성이다가 내 사랑을 인정해도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습니까? 자, 대구 우리 보세성지 국민 여러분,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 저희에게 따뜻한 박수 좀 보내드리기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대구를 동성애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도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하지만은 동성애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뭔 사람을 게 있다고 백두대자를 대낮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대구한국발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 축제를 우리 대구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들어가면서 대구 파리극장으로 계속 행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하고 차이 많이 난다 지금. 차이 많이 나. 꽃다가 했다 사고 안 나지.
사이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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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내려와라 어여 어여 내려와라. 자,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지금이라도 끌어내려야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여러분들이 평생 누렸던 자유와 번영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당장 문재인이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위장평화 사기평화 쇼로 대한민국을 지금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문재인이를 퇴출시키는데 그 선봉에 서 주셔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 쪽을 다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대한민국 쪽 다 까라고 일부러 문재인하고 김정숙이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구의 보수의 성지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 팀들은 지금 키오 반대 축제, 키오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의 성지 대구 시민 여러분, 동성애, 저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행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사랑은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성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자랑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 집에 가서 자기들 이불 속에서 사랑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개 난리를 타도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구까지 와서 이 비 맞으면서 나는 동성애자네 나는 거시기 거시기를 하네 하면서 숙제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성애 축제 하시는 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그분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그분들을 집으로 따뜻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게 어른들의 할 역할입니다. 동성애 우리 혐오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성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사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시면 되는데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축제를 하며 엉덩이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백두제단의 행태입니까? 자,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동성애 반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와 같이 우리 아들, 딸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그런 행진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단독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행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